9월 18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시장이 예상했던 0.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였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영국의 경제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도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 대담한 움직임에 대하여 경제적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고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페드의 빅컷 배경과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 연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그 뒤를 이어 중국과 일본, 독일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경제 정책은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각자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연준의 방향성을 자국의 통화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팬데믹 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막대한 돈을 풀었던 미 연준은 그 이후 2022년 3월부터 16개월 동안 금리를 11번 인상했다가 1년 넘게 5.5% 수준에서 유지했었는데 언젠가는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언제 할 것인지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페드는 9월 18일 드디어 연방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합니다. 왜 지금이었을까요?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한번 따져봅시다. 물가는 하락했지만 실업률이 살짝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Recession. Fed가 신경 쓰는 문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까입니다. 연준의 목표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비드19의 여파로 최고 목표선 2%를 초과하고 최고 7.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현재 거의 목표 수준에 가까운 2.5%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2년간 연준의 관심은 물가였습니다. 연준이 이자율을 올렸을 때는 지금보다 경기가 훨씬 둔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준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I wish there were a completely painless way to restore price stability. There isn't. And this is the best we can do.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 경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실업률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경기가 좋았습니다. 물가도 점차 하락해 2024년 7월 2.5%까지 내려왔습니다. 물가는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경제학자들은 불안해진 노동시장의 징후에 관심을 돌립니다. 8월 일자리가 14만 2천 개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작년 8월 21만 개의 일자리보다는 낮아졌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합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8월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노동시장이 분명히 냉각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는 더욱 커져갑니다. The cooling in labor market conditions is unmistakable. 잭슨홀 미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 중앙은행장들과 경제학자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향후 통화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입니다. 경기가 둔화되어 근로자의 수요가 냉각되면 실업률 상승을 막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면 고용을 늘리지 않고 기업들이 버티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은행들이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경기 후퇴를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는 30년 모기지론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춰 주택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자동차 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율을 낮춰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투자를 증대시키고 고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준의 빅컷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기 침체 예방이고 두 번째는 금리 정상화입니다. 물가가 예전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높은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높은 금리를 유지해 경기를 둔화시킬 이유도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금리 인하 속도와 최종 금리 인하 수준입니다. 즉 얼마나 빨리 얼마만큼 낮출 것인가입니다. 아직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준 관계자들은 2026년 이후 금리 하향 조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그 시기와 수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2024년 초에 연준은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많았고 실업률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페드 위원인 미키 보우만과 캔자스 시티 연준 총재 제프 슈미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노동시장이 악화되면 선제적으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양립해 있었습니다. 페드 위원인 아드리나 쿠글러나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틴 굴즈비 같은 분이 이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너무 빨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야 하고 세계 경제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9월 18일 예상보다 큰 폭으로 더 빠르게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We thought about what to do and we concluded that this was the right thing for the economy, for the people that we serve and that's how we made our decision. 연준 FOMC 멤버들은 미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GDP 성장률은 2024년 성장률이 0.1%포인트 낮아진 것을 제외하고는 6월의 예측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6월 예측보다 확실히 나빠지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한 경기 둔화 시그널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반면 PCE 인플레이션은 6월 예측보다 감소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PCE는 개인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와 같이 정부나 개인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주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이용합니다. 반면 CPI는 소비자가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지표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코어 PCE도 6월보다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코어 PCE는 변동성이 큰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FOMC 멤버들은 6월 예측보다는 물가는 확실히 잡히고 있다고 보았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큰 폭 금리 인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만큼 내릴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란 페드 위원 18명이 FOMC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생각하는 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폭을 취합한 것을 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향후 페드의 금리 조정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9월 18일 점도표를 보면 FOMC 멤버 중에 두 사람은 2024년 금리를 4.875로 보았고 일곱 사람은 4.625로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아홉 사람이 4.375까지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FOMC 멤버 중 한 사람은 4.15까지 큰 폭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 점은 사람의 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중앙값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담긴 4.375입니다. 2024년 금리가 최대 4.375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0.25씩 내린다면 최대 3번까지 인하 가능하다는 의미겠지요. 연말까지 최소한 0.5%포인트에서 0.75%포인트까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한 번에 얼마씩 내릴지는 연준 맘이라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에는 6명의 FOMC 위원이 3.375까지 금리를 내려야 하고 다른 6명의 위원은 3.135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도표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현재 금리 5%보다 최대 1.87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다수의 연준 FOMC 위원들은 2.875%까지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최종 목표는 현재 점도표 기준으로 2.875%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미 금리가 2026년까지 2.87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연준의 금융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봅시다.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에 따른 미 경제의 변화는 바로 세계 여러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최근 2, 3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는데 경제 성장이 멈추거나 축소되면 바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나라의 통화의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도 높아지고 통화 가치도 높아집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현금의 가치는 올라가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현금의 가치도 그만큼 내려갑니다. 그동안 달러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 가치도 높았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성장을 했고 고용도 좋았습니다. 높은 통화 가치 때문에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됩니다. 반면 유럽, 아시아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높은 물가, 저성장, 높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방어한다는 의미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다른 국가에게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한 두 나라 간의 금리 차이는 캐리 트레이드를 발생시킵니다. 일본은 그동안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금리를 5% 가까이 주는 미국에 투자했습니다. 물론 다른 비용도 들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앉아서 5%의 금리차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내리고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5% 가까이 하던 금리차도 줄어들어 투자 매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엔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를 엔화로 바꿀 때 덜 들어오니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달러 자산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것인데 투자를 회수하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하기 때문에 엔화의 수요가 많아져 엔화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엔캐리 청산이라고 합니다. 엔캐리 청산은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8월 한 달간 급격한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져 주가가 하락했는데 엔캐리 청산이 주가에 미치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번 빅컷으로 추가적인 엔캐리 청산이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산 잔량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8월에 미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상당 부분 청산되었다고 하나 만약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다면 엔캐리 청산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 경제 침체 국면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금리를 인상해 다시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투자자라면 추가 엔캐리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또한 중국의 위안화 같은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중국은 현재 경기 침체와 정부 부채, 청년 실업의 증가, 더딘 부동산 시장의 회복으로 최악의 경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위안화 가치를 상승시켜 수출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미국의 빅컷은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소비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에너지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에너지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에너지 수출로 조달하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축소시켜 러우 전쟁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빅컷이 오히려 미국 경제 침체의 우려를 증폭시키면 내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고 한미일 간의 동일한 수출 시장을 놓고 환율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선 결과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시킬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가 한국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롬 파월에게 선거 전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이번에 단행한 빅컷은 민주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불리해질 경우 그 결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퍼펙트 스톰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는 현재 제작 중인 시리즈 퍼펙트 스톰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의사결정하기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린 다음 연속 13차례나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로 현재 금리차는 1.5%포인트가 되었는데 만약 같은 수준의 인하를 단행하여 미국 금리 인하 전과 같은 2%포인트를 유지하거나 0.25%포인트를 인하여 1.75%포인트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섣부른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고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2천조가 넘는 시점에서 한은은 계속 동결할 수만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10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주목됩니다. 가계부채를 동결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미국의 추가적 금리 인하까지 미루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